여러분, 오늘 기다리셨던 강년백도시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년 주제는 백세건강, 카네기가 보약인가? 입니다. 다들 요즘 백세건강 이야기하십니까? 백세까지 살고 싶으시죠?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약이 아니고 마음의 약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가 MSD입니다. MSD, 한국 MSD의 4번 1번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들어간 때가 24년 전에 한국 MSD입니다. 백부 지점장님을 계실 때 아마 제약업계에서 한 회사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전부 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네기 15기를 수여하셨고 MVP를 수상하신 열정적인 분입니다. 아울러서 코치를 6분 하셨고 이번 60기에 또 코치를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카네기의 열정이 뭔지를 하시는 온 동네에 알려주시고 제약업계에 살아있는 신하시고 실제로 또 이분은 또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업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카네기와 함께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아마 우리들에게 최고의 해답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뜨거운 연설을 해주실 분을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으십시오. 오늘 연사 김광식. 오늘 카네기 39기가 참 오랜만에 7년만에 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카네기 39기를 코치를 했어요. 저는 그때 보니까 굉장히 다음도 잘 되고 카네기 104년 차에 처음으로 전체 카네기 학생들이 100% 개관선을 하는 것 같아요. 개관하고 급작지를 다 받고 했는데 그때 제가 코치를 했는 덕분에 이때까지 카네기 39기 백준기 회장님이 색소폰을 갖다 굉장히 많이 부르셔가지고 제가 강연 몇 도시에 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백세 건강, 카네기가 명강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카네기의 단골 손님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고향은 구미 선사입니다. 선사에서 누님 네 분, 형님 한 분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로서.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계셔가지고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 종교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형님을 갖다가 경북고등학교에 보내보려고 그래서 구미중학교 가는 형님을 경북고등학교 시험 쳤는데 두 분 쳤는데 두 분 다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2차 고등학교 대련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한번 경북고등학교를 보내보려고 저를 일찍이 구미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중학교 때 전학을 보내야. 그래서 제가 전학 온 데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대구동중학교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한 1km 되더라고요. 대구동중. 그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인데 지금 유학을 했거든요. 유학을 오니까 2학년 때 키도 좀 작은데 2학년 6반 지금 69번이 되더라고요. 제일 전학을 69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첫 시험을 쳐니까 구미에서는 굉장히 잘했는데 대구로 전학 오니까 반에서 중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체면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좀 시간이 가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2학년 1학기, 2학기 지나고 거의 3학년에 올라가도 성적이 거의 70명 중에서 한 50등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합고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지 연합고사 치면 대구 시내 고등학교를 가는데 연합고사 요 시험 되려고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이 너는 요 성적 가지고는 조금 더 해야지 연합고사 고등학교 갈 수 있다 좀 더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왜 그래? 성적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더 많더라고요. 촌에서 꿈에서 새 잡고 고기 잡고 맨날 놀던 것만 생각나니까 앉아가 있어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기고 그래서
연합보사 원서 쓰는데 선생님이 너는 성격이 아슬아슬하니까 부모님이 들고 와가지고 부모님 본 사진 받고 고등학교 연합보사를 원서 쓰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가니까 부모님이 꿈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위에 누님이 있는데 누님한테 가니까 누님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당시에는 아직 성격이 좀 부족하니까 공부 좀 더 시키세요. 그 누님이 이제 알겠다 해놓고 그 나보고 좀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락했어요. 그래서 운명의 날에 선생님이 너는 그래도 좀 힘들지만은 연합고사는 쳐라 해요. 그래서 70명 중에서 저희가 한 5등 하면은 그 당시 대구 공고 또 한 5등 하에 들어가면은 대구 상고 가고 나머지 한 40명은 연합고사 가고 그리고 좀 모아놓은 사람은 대성 공고나 경상 공고 이래 가는데 저는 그 당시에 경상 공고 정도 갈 수 있었는데 선생님 후기 가지고 연합고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반에서 혼자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니 혼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래? 그렇게 보기만 경상공고 갔을 때 썼겠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좀 대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떨어지면은 대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갈 때 가도 없고, 그 인근에 가면 되는데, 대구 시 인근에 어딥니까? 그러니까 저 낙동강동은 다사, 다사 고등학교. 저 남쪽으로 경산에 있는 진량고등학교, 북쪽으로 구미 너 고향 가까우는 배영고등학교, 거기 갈 수 있고, 그 중에 경원고등학교 갈 데가 있는데, 경원고등학교는 그거는 이 성적이 좀 힘들 거니까, 그래, 아마 그 배영고등학교가 안 낫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니가 저 억울하면 재수를 하라고. 재수하려고 하니까, 재수해가지고 시험 대단한 보장을 쓰면 당장 재수를 할 건데, 재수도 뭐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선장시키는 대로 고등학교를 8달기를 넘어서 치료하기는 배영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영고등학교 갔는데 첫 시험을 쳤는데 내가 반에서 10등을 했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 싶어가지고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대구 시내 시험 다 떨어진 1차 2차 다 떨어진 사람 모인 데가 치고 2차 고등학교니까 2차 고등학교는 좀이만 해도 그냥 이름만 써주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반에서 10등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하면 10등이니까 대학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고등학교는 선배가 1회 2회 있었는데 대학 가려면 예비고사 국영수를 쳐야 되는 예비고사 제도에 있어가지고 그거 시험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영고등학생 졸업생은 대학을 못 간다. 그 잘하면 옆에 있는 보건전문대학을 간다. 그래서 10등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부모님을 갖다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싶어서 10등에는 그 열정 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79년도에 이제 79년도가 역사적으로 구미 지역에 큰 별이 두 개 떨어졌어요. 구미 지역 출신이. 하나는 저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하나는 제가 70년대 연합고사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10등 딱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떨어지면 참 가슴이 아팠는데, 행운이 왔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잡은 전두환 대통령이 예비고사 폐지, 내신 성적 부활. 내신 성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니는 땡잡았다 하더라고. 니같이 기초 실력은 나들은 공부 성적이 좋으니까 원서문 내한테 다가 많다 하더라고. 그래 대학 고등학교 졸업할 때 원서 쓸 때 애당초 저는 보건전문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영고등학교 보건점은 같은 재단이라요. 옆에 붙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려고 했는데, 내신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왕 그렇게 좀 좋은 대학 한번 가보자. 영남대학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왜 영남대학을 가는지, 그 당시에 내신 성적 플러스 130% 지원했어요. 학생 수를 130% 뽑아보니까,
입학은 그래 하고 나머지 졸업은 30% 중에 30% 졸업 못 하게 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보건정보대학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영남대학 가야 되겠습니다. 떨어지면 보건정보대학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선생님 우겨가지고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고 요번에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우겨가지고 영남대학교를 화학과를 제가 원서를 우겨갔었습니다. 그게 영남대학교 화학과는 처음으로 상처를 미달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보이니까 영남대학입니다. 나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 많은 과 중에서 미달입니다. 미달은 원서만 해봐 성적하고 아무 관련 없이 합격이다. 미달로 영남대학에 화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입학 정원이 70명인데 130% 하니까 100명이 들어왔어요. 100명이 들어왔고 30명이 졸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미달로 들어갔어. 그래서 30%가 날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70명 제가 한 명 떨어질 때도 내가 떨어졌고 요번에 100명 중에서 30명 떨어질 때 누가 떨어졌지 알겠더라고 그냥. 그래서 학교 대학 1학년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갔어요. 앉아가 있고 내가 얼마 정도 버틸지 모르지만은 학교 다닐 때까지는 공부는 뭐하지만은 학교나 좀 열심히 가자 싶어서 일날 때까지 계속 화학 정말로 보니까 아유 그렇게 좀 처음 들어봐요. 그래도 무척 앉아가지고 선생님 설명 듣고 수학도 듣고 수학은 중학교 시험도 들리는 그 신경 가지고 대학 수학은 백날도 모르겠다고 그래도 앉아가지고 다 들었어요. 숙제를 보면 숙제 막 듣고 했는데 정말 성적이 안 나오고 죽을 지경인데 또 운명이 친구들이 하나도 군대를 가더라고요. 70명 남겨들었는데 아마 1학년 되니까 한 20명이 군대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2학년 되니까 또 가만히 있어서 공부하자 나머지 한 30명이 있구만 70명이 자기도 경쟁의 친구들이 군대를 가요. 아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미달로 졸업하지만 미달로 졸업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 짓 안 하고 학교를 갔다 계속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70명 중에서 60명이 군대를 가고 나머지 1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졸업식 때는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반장을 한번 모여봤는데 내가 과대표를 했어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자들만 30명인데 그러고 여섯 명은 다 1학년 2학년 다 받을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반장하는 과대표를 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졸업을 앞두고 유학 했는가 대학원이나 한번 가보자 졸업 가는 당상이고 그래서 내가 영남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 아니지만은 아슬아슬하게 졸업할 정도로 졸업을 해가지고 영남대학교 화학과를 대학원 시험을 쳤어요. 또 경북대학교 대학원도 시험을 쳤어요. 근데 팔자가 됐으니까 두 개 다 떨어졌어요. 그 대학원을 가려고 두 번 다 했는데 떨어지니까 하순지도 군대에서 그때 오락하더라고요. 빨리 오락하더라고요. 대학원 다 떨어지니까 연장도 안 되고 군으로 잡혀갔어요. 군대 잡혀가다 보니까 여기서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군대는 그 유명한 방위병을 갔습니다. 방위병 가니까 시험이 뭐 급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혼자 떨어져도 다 떨어져 봤기 때문에 떨어지면 하면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무수한 시험을 치고 무수한 시험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경북대학교도 대학원 박사과정도 해봤고 카톨릭대도 해봤고 미국에서 해봤으니까 마지막에 이러고 10년 뒤에
이거 굉장히 컴퓨터가 놀래가지고 예. 제가 대방에 팔자에도 없는 박사를 땄어요. 끝까지 해달라고 해, 막, 떨어지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박사 따는 게 인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등학교 가도 니가 무슨 박사 따냐고. 대학 가도 대보장 나가 기초도 이건 니가 뭐 따냐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혼자 속상해가 있는데, 우리 형 경상북도 지사님이 저보고 부르더라고요. 참고로 경상북도 도지사님이 구미에는 저희 마을에 있는 구운초등학교를 21년 선배랍니다. 선배님 모르지만 니 보니까 플래카드 이렇게 박수 땄는데 축하한다. 그래서 지사님이 내가 너 아버지 엄마 배추 팔고 뭐 시금치 미나리 팔고 고생 많이 하는데 네가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참 보기 좋다. 그래서 지사님이 구미시장 3년하고 3번하고 10년하고 도지사 돼가지고 첫 해에 대구 경북에 자랑스러운 사람 한 명 상을 주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사님이 생각해보니까 기업인들이나 이런 걸 주면 좋은데 지사님이 학교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년 동안 선생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네가 도지사상을 받아라 그래서 300만 명 중에서 도청에서 제가 도지사상을 받았습니다. 단장아 저도 이 발표 체험하다 보니까 좀 서둡니다. 요 앞장 한 장만. 아. 우리가 못해라만 말이지. 아, 이제 그래서 제가 박사를 마치고 뭘 해야 될까 싶어서 궁금하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궁금한 데 항상 영어 사전 찾는 버렸어요. 사전 찾다 보니까 영어에 내가 이제 미국 들어가서 영어 도사니까 영어 다음 단어를 찾아봐서 사전에 영어 다음 단어는 딱 보니까 영어복 한 단어를 영어복. 아, 그럼 앞으로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주변에 사람들이 박사 다 교수하러 간대. 아이고, 난 교수는 기초 실력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영어 다음 다 영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영업의 길을 가지고 가서 가자마자 한국 MSD에 주최하는 영업, 올해 1등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 인센티브 상, 보너스도 굉장히 몇 억 정도 줄 수 있는 2억 프로그램이 걸리는 상인데 그것을 제가 첫 해 제가 타고 두 번째도 제가 탔습니다. 그 원인은 서울대 연세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약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한테 제가 통역을 해가지고 직접 모시고 미국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 중간 역할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같이 미국 갔던 선생님들은 전부 저를 갖다 잘 신뢰를 해가지고 저희 회사 약을 많이 써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못하라고 어떻게 영어를 갖다 계속 잘하냐고 하도 물어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채가 나갔어요. 사람들한테. 데일 카네기 교육을 통한 한국 MSD 2년 연속 1위 수상, 그 비결은 칭찬, 웃음, 관심, 감사, 배려, 열정의 승리, 노 비비불, 아이 러브 데일 카네기 코스, 남미, 브라질 외 4개국, 이가수 폭포를 갖다가 이걸 플래카드를 달고 베로테가 전체 이가수 폭포를 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보에 보이는 것이 3.7km 이가수 폭포고 오른쪽에 왼쪽은 또 저 케이프타운 안 되고 영어로 쓰이는 케이프 호흡을 쓰이는 이건 또 하나의 희망봉 남녀의 희망봉 또 저 3화 보이는 것은 잉카의 말 마추픽추 잉카 제국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래서 2년 동안 저는 회사에 준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어디든지 비즈니스가 돈은 무한대로 쓰고 뭐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제약에서 그 어떤 영업세계에서 전국 결등을 두세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세상 이치를 알겠죠. 제 기초가 화학이니까 화학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천지 창조는 물질의 세계고 화학의 108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 지구상의 물질이나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이 흙이나 공기 이런 물질은 많이 알겠는데 심리적으로 불교에서는 또 뭐가 좀 유명하나 싶어서 팔만대장경이 궁금해가지고 내가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팔만대장경이 의미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서 좀 쉽게 해보라고 하니까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체의 유신조 역할 마음심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마음심자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마음에 그린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아 모든 것은 마음대로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례인데 마지막 제가 이제 제약회사 20년 다니면서 하나 정도 이런 걸 가르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 사망인 1위가 거의 암입니다. 암. 암은 어디서 오는가? 암자를 풀이해보니까 암자를 보면 입구자 세계의 외상차 함께 입이 세계 하고 싶어 미치는데 산이 탁 막히니까 그만 소통이 부재.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더라. 즉 입을 막아보면 스트레스가 생기더라.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결국 암으로 가더라. 그래서 스트레스 인한 암 발생이 보니까 병이 베끼면 약은 망가지가 되더라. 망가지. 그래서 현재 여성의 최고 발생만한 3종 암 세대가 1등이 갑상선암, 2등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되고 남자들의 3종 세대는 요새 가장 1위로 들은 대장암, 위암, 간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 이런 건 제가 약은 다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오면은 약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만성질환 3종 세트 누구나 다 그런다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것 때문에 저희 회사 약이 폭발적으로 팔려요. 고혈압 약도 많이 팔리고 당뇨병 약도 팔리고 고지혈증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 사망 1위가 혈관계 질환 혈관은 우리 몸의 혈관이 상위 12만 킬로 12만 킬로니까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그 지구 세 바퀴가 혈관이더라. 결국 혈관이 나빠지니까 뇌에 걸리면 중풍이고 심장에 걸리니까 심장병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런 모든 병은 스트레스로 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을 갖다가 막을 수 있을까? 암자를 갖다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 많은데 이 산자를 갖다가 우리가 배웠던 카네기 30가지 인간관계로 있어. 그 중에 두 번째 칭찬 감사로 하라. 그래서 항상 사람 말할 때 말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때 그걸 억압하지 말고 칭찬과 감사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대신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열정과 에너지가 되고 백세 건강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을 10년 동안 미국에서 하고 제약회사를 지금 현재 23년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보니까 최고 명약이 결국 5만 가지 지금 약 중에서 저는 이게 카네기가 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단조건이 있어요. 단조건은 입구자 밑에 매산자가 막는 것 대신에 칭찬 감사 이걸 바꿔줘야 된다. 또한 30가지 룰 중에서 매산자 대신에 다 30, 카네기 원리에 30가지 다 집어 넣어줘도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고 또 요즘 많이 걸리는 암이나 모든 혈액의 질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약은 2년이나 3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칸이라는 약은 10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통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통기간이 없는 이 칸이 약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명약으로 생각하면서 두서지만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